안녕하세요. 용미공방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 갔다가 홀린 듯이 귀여운 릴리라는 인형을 사왔어요. 원래 인형을 좋아하는데 가지고 놀 나이는 지났고 유튜브 핑계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다이소 인형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구체 관절 인형이 5,000원이라니. 빛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관절이 하나하나 잘 움직이네요. 릴리가 카세트백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미니백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먼저 이태리 램스킨 가죽을 준비합니다. 램스킨은 가죽이 얇고 힘이 없어서 보강을 해서 사용해 볼게요. 가죽과 보강제는 가재단 해주었습니다. 보강제는 LB, 섹션 보강제를 사용합니다. LB는 가죽 가루를 압축해서 만든 보강제로 부드럽고 보강력이 좋은 독일산 고급 보강제입니다. 가재단한 가죽과 보강제를 본딩해줍니다. 스트랩커터를 이용해 20mm로 재단해 주겠습니다. 20mm 폭으로 길게 자른 가죽을 길이를 맞춰 잘라줍니다. 가로 2개, 세로 3개, 옆면 1개, 뚜껑 3개. 이제 모든 가죽 준비가 끝났습니다. 단면에 프라이머 한 번, 블랙 엣지 한 번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 작업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가죽을 중심으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세로 가죽의 윗부분을 순서대로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옆면 가죽의 양쪽 끝을 붙여줍니다.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가죽 위쪽 테두리 면을 그리핑해 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그리핑한 테두리 부분을 바느질해 주겠습니다.
가로 가죽 두 개의 양쪽 끝에 원형 그리프를 이용해 펀칭해 주겠습니다. 양쪽 끝을 이어서 가락지 같이 바느질 해줄게요. 가방 장식으로는 접시 자석을 달아주었어요. 체크무늬처럼 가죽을 지그재그로 꼬아줍니다. 뚜껑 부분도 지그재그로 붙여줍니다. 이제 가방의 형태가 나왔네요. 가죽이 풀리지 않게 테두리 부분을 그리핑해 주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느질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방 어깨끈을 하나 달아줄게요. 미니 카세트백 완성! 이거 사이즈가 에어팟 케이스로 딱이네요. 사실은 내 에어팟 케이스 아니고 릴리를 위한 가방을 만들었는데요. 릴리한테 조금 큰 것 같긴 하지만 릴리와 제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초미니 카세트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